부산 도시철도 2호선의 종점을 현재 장산역에서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하는 오시리아선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동건설로부터 오시리아선 민간 투자 사업 최초 제안서를 접수하고 오는 2029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오시리아선의 총 사업비는 4,854억 원으로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해 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합니다. 시는 부산연구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 내년까지 경제성 분석을 마칠 계획입니다.